안녕하세요. 손선생 용접교실의 용접강사 손선생입니다. 금일은 백피드 조절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초보들이 아무래도 처음에 용접을 시작할 때 이면에 처음 이면비드를 용접을 할때 백피드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많이 어려워하고 해서 금일은 이렇게 아주 기초적인 백피드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일은 백피드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배우게 될 건데, 이 백피드라는 거는 이제 이면비드로서 이제 초층을 용접하는 부분인데, 백피드를 이렇게 넣는 것 자체가 이렇게 예쁘게 넣는 게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예쁘게 넣는 것보다 이 용접사의 관점에서는 사실은 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셔야, 훨씬 더뭐 우수하게 이렇게 용접을 할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백피드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피드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기 이전에 우리가 기준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이 기준이라는 거는 보통 보면 우리 학원에서 많이 하는 배관이 이제 2인치, 뭐 4인치, 6인치 이런 배관을 한다는 기준 하에, 뭐 물론 대형관이면 더 많이 더 넓은 이렇게 뭐 갭을 좀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 갭이 한 3.5mm에서 한 4.5mm 한요 정도가 정상 갭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 그 기준을 잡아놓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기준이 있어야지 좀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이거보다 갭이 좀 작으면 갭이 좁다. 이거보다 갭이 좀 크면 갭이 어떻다? 조금 넓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기준을 알아야지 설명하기가 쉬우니까. 자, 요거를, 만약에 이제 갭이 넓다는 기준 하에, 그럼 갭이 넓다는 거는 지금 4.5mm 넘는 거죠. 5mm, 6mm 기준 하에 백피드를 많이 넣는 거와 적게 넣는 거, 어느 게더 쉽습니까? 많이 넣는 게 많이 넣는 게 쉽죠? 예. 왜 많이 넣는 게 쉬워요? 아무래도, 조절이 안 되니까. 그렇죠. 초보적인 입장에서는 이 갭이 넓으면 와이어가 막 들어가는 대로 용가제가 투입하면 들어가니까 백이 막 많이 흘러내리잖아요. 그럼 반대로 좁을 때는. 잘못 녹여서 안 나오죠.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와이어를 제가 집어넣어도, 직접 집어넣어도 많이 내는 게 어렵다는 거야. 이 기준보다 갭이 작았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눌려 때우는 방식이라든지, 뭐 좁은 갭을 키홀 용접이라든지, 이런 좁은 갭을 용접할 때 하는 기법들로 용접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좁은 갭도 사실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용접하기는 쉬울지 몰라도 정상적으로 이면에 비드를 내기에는 또 어려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배워야 되는 거는 백비드를 예쁘게 내고 잘 내는 방법보다 초보적인 관점에서 더 중요한 백비드를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 백비드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 기준을 잡은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다시 요거 좀 지울게요. 우선에 좀 계산 단면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단면이 있으면, 자, 우리가 요 간격을 뭐라 그러죠? 루트 간격. 루트 간격. 이제 갭이라 그러죠? 루트 간격. 이제 우리가 위스라, 아래스라. 자, 보통 요 계산면, 계산 각도, 이제 베벨 각도, 요 사이 갭 베벨 각도. 요렇게 이제 기준을 하고 치고, 백피드를 조절할 때, 우선 기준을 갭이 넓을 때. 그럼 넓을 때 어떤 걸 봐야 돼요? 적게 넣는 걸 봐야 되죠. 그럼 갭이 좁을 때는? 그렇죠. 좁을 때는 많이 넣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 이 조절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오늘 접근할 겁니다. 자, 그러면 갭이 넓을 때 아까 전에 기준이 몇 밀리였죠? 3.5 밀리에 4.5 밀리니까 갭이 한 5 밀리에서 한 5 밀리 정도 된다. 5 밀리 이상 된다. 가정하고 우선 조건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줘야 됩니까? 갭이 좀 넓을 때는. 갭이 넓을 때는. 넓을 때는
조건을 좀 어떤 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전기를 내리는. 그렇지. 뭐 전류를 다운시킨다. 암페어를. 그다음 보통은 어떤 식으로 해요? 자, 이건 뭐 우리가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런 뭐 단어로 전기를 내린다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 백피드가 흘러내리기 때문에 뭐 전기를 흘러내릴까 봐 전기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럼 와이어는 사실은 백피드를 적게 넣어야 되니까 와이어도 작게 들어가야 되잖아. 그 다음에 전류 자체도 이렇게 줄였기 때문에 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갭이 넓어요. 이 갭이 넓으면 이 텅스텐 길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텅스텐 길이는 짧은 거와 긴 거 어느 게 더 좋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텅스텐 길이는 갭이 넓은 것 같은 경우는 조금 긴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텅스텐 길이가 길어질수록 이 갭이 넓으니까 어때요? 짧을 때는 텅스텐 길이가 짧을 때는 많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최대한 실제로는 갭이 넓을 때는 텅스텐 길이가 길어요. 지렛대의 원리 때문에 움직이기가 더 용이하기 때문에 텅스텐이 더 긴 게 좋아요. 텅스텐이 더 긴 게 좋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원리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럼 텅스텐이 긴 게 좋으면 피치 간격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넓은 거야. 맞죠? 뭐 전류도 낮춰야 되고 텅스텐도 좀 길게 하는 게 좋고 피치 간격도 좀 넓게 하는 게 좋고 뭐 이런 것들이 뭐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원리야. 어느 정도 일부 구간 더 넓어지게 되면 와이어도 움직여야 되고. 맞죠? 그러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진 않을 겁니다. 물론 크레이터를 잡는 방법도 있고 원리에 대한 간단한 설명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럼 갭이 좁을 때는 반드시 전류를 올려줘야 되고 텅텐 길이를 짧게 해야 된다. 이유가 뭐다? 피치 간격을 좁혀야 되니까. 자,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갭이 넓을 때는 전체적으로 전류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열을 덜 주는 용접 방법을 써야 되죠. 피치 간격을 넓게 하고 텅텐 길이를 길게 하는 이유도 열을 덜 주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럼 반대로 갭이 좁을 때는 어때요? 열을 많이, 백을 내기 위해서 열을 많이 주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는 거야. 전류도 올리는 게 결국에는 열을 많이 주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럼 텅텐 길이를 어떻게 한다? 조금 짧게 할 수도 있다. 짧게 하게 되면 피치 간격이 자연스럽게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좁아진다. 그럼 열을 많이 주기 때문에 백을 많이 낼 확률이 넓다. 물론 텅텐 길어도 좁게 할 수 있고 짧아도 좁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이런 식으로 알고 요 설명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단면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 설명을 하면 여기가 이제 개선 면이죠. 개선 면에서 이 모재 두께가 예를 들어서 뭐 2인치 기준으로 우리 2인치가 5.5T 정도 나오거든요. 2인치 기준으로 여기는 5.5T의 두께를 다 가지고 있죠. 그럼 여기는 절반쯤 한 대충 한 절반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고 여기는 사실은 거의 뭐 한 20% 10% 정도의 두께만 가지고 있고 그럼 아래서의 끝부분은 어때요? 굉장히 얇은 구간이란 말이야. 그럼 실제로 같은 힘으로 이 재료를 녹였을 때 어디가 가장 잘 녹아요? 아레스라 쪽으로 갈수록 모재가 되게 잘 녹는단 말이에요. 그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모재가 녹이기가 힘,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이런 원리를 좀 알아야 되는 게 단순하게 갭이 넓을 때 좀 백을 적게 내기 위해서는 이 개선면을 좀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끔 하면 손을 좀 올려봐. 손을 딱 뻗었을 때 이거 낭떠러지야. 지금 양쪽이 지금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갇혔어요. 그럼 낭떠러지 딱 떨어져 이렇게 탁 떨어지는 거 하고 맞죠? 그럼 이렇게 딱 걸리고 손가락 올려봐. 손가락 딱 걸려가지고 떨어지는 거 하고 어느 게 더 사실 버티기가 좋습니까? 이렇게 딱 정확하게 딱 버티면 안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건 좀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갭이 넓을 때는 정확하게 딱 지지를 튼튼하게 많은 공간을 딱 잡아주면 어때요? 내려가기 힘들다는 거야. 그럼 용접을 할 때도 실제로 좀 넓게 이렇게 펼쳐주는 게 좋아요. 용접을 할 때도 그러니까 많이 물어주는 행위 자체가 백피드를 적게 낼 수 있다는 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많이 물어주지만 이 슬라가 아랫슬라가 녹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것도 많이 물어주다가 니코 채워줄 때 이게 안 녹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함이 발생한다는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좁을 때는
우리 아까 전에 RS라처럼 이렇게 낭떠러지 매달려가 살짝만 걸렸잖아. 이러면 떨어질 확률이 뭐 얼마 못 버티잖아. 그런 것처럼 그런 걸 이용하는 거야. 얇은 구간을 공략을 해야 돼요. 얇은 구간을 공략을 해야 백피드가 어떻게?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원리를 좀 알고 용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백피드를 조절하는 방법에 단순한 이런 좀 핵심 요점을 좀 설명을 드리면 갭이 넓을 때는 좀 글자가 좀 대충 쓰는데 넓을 때는 더 넓을 때는 어떻게 더 넓게 해준다. 자, 그래서 갭이 넓을 때는 오히려 용접을 더 넓게 해줘라. 이런 것만 외우면 돼요. 그 다음에 갭이 반대로 좁을 때는 어떻게? 더 좁게. 더? 그렇지. 좁게. 자, 그래서 이 백피드를 조절하는 방법은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와이어를 움직이는 방법, 크레이트를 잡는 방법, 눌렸대어는 이런 거 제외하고 아주 단순하게 기초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갭이 넓을 때는 조금 더 넓게 용접해주는 방법을 택하고 갭이 좁을 때는 어떻게? 더 좁게 용접해주는 방법을 택하는 게 이 백피드를 조절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한번 꺼주세요. 자, 금일은 이 백피드를 조절하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시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편 같은 경우는 이 카본 스틸 스케줄 40짜리 시편이고 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치부가 지금 조금 약간 미흡하게 되어 있는데 한 3mm 정도 되고요. 이건 또 넓은 부위는 한 4mm 정도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요 오바이드 구간이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오바이드 구간 같은 경우도 요 갭은 좀 비슷하다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요걸로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 텅스텐 길이 같은 경우 텅스텐 길이 같은 경우도 약간 한 10mm 정도 9에서 10mm 정도 이렇게 조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피드를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지금 기존에는 우리가 백피드를 용접이 잘 나오는 영상을 항상 보여드렸지만 지금 이번 영상은 백피드 조절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절반으로 나누어서 오바이드 쪽의 입쪽 구간은 A 구간은 백피드를 조금 많이 넣고 요 B 구간은 이제 백피드를 좀 적게 넣고 반대편 구간은 이제 C 구간 같은 경우는 백피드를 적게 넣고 D 구간 같은 경우는 백피드를 많이 넣고 해서 이 조절하는 방법으로 한번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피치 간격이 피치 간격의 차이로 이렇게 넓게 떼운 부분과 이렇게 좁게 떼운 부분의 피치 간격을 충분히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런 교육상 배웠던 넓을 때는 더 넓게 떼우면 백피드가 적게 나오고 좁을 때는 더 좁게 열을 많이 줌으로써 백피드를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좀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